배추만두 뉴스. 안녕하세요. 대충 만든 뉴스 앵커 토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자로 변신해 누군가를 태우고 드라이브에 나섰다고 합니다. 과연 누구를 태웠는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함께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새 차를 뽑았다고 합니다. 한반도 운전자로 변신한 건데요. 조수석엔 은희가, 뒷자리엔 아베, 시진핑, 트럼프가 보이네요. 통일대방로를 달리고 있군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인데? 그런데 아베 총리 어딘가 불편해 보입니다. 화장실이 급한가요? 고속도로라서 화장실 없어요. 참아야 돼요. 시진핑 주석은 걱정스러운 표정이군요. 여전히 중국 패싱이 우려되나 봐요. 트럼프 대통령은 흥겨워 보이네요. 노벨 평화상의 단꿈에 젖어 있나요? 아, 저기 태극기 부대 같은데요? 오늘도 시위를 나왔나요? 아, 소맥을 마시고 있군요. 저게 그 말로만 듣던 대동강 맥주와 들쭉술을 말아서 만든 소맥? 은희도 엄청 마시고 싶은가 봐요. 이번엔 한무리의 군인들이 보이네요. 탱크까지? 아, 새로 생긴 압록강 부대 대원들이에요. 전방에서 근무하느라 아주 고생이 많죠. 아, 저기 그 유명한 평양 옹류관이 보이네요. 그런데 줄 끝에 설마 김성태 원내대표인가요? 정말 먹고 싶었나 봐요. 꼭 드시길 기원합니다. 누군가 히치하이킹을 하고 있어요. 홍준표 나경원 의원이네요. 인인의 차에 타고 싶은가 봐요. 미안해요, 자리가 없어서. 저기 저 사람은 누구죠? 아, 그분이에요. 이들은 아직 통일 대방로를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은 베스트 드라이버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